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주 산업과 방산 관련인데요. 올해 상당히 뜨거웠던 섹터이긴 하지만 아직은 부시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도 미중 경쟁 심화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국방비가 최근에 또다시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사상 최초로 2조 달러가 돌파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국방비 확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이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무기에 대한 수입국들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위산업체의 기회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2010년 이후 25억에서 3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작년 4조 2천억 규모의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출과 1조 원 규모의 호주 K9 자주포 수출 계약으로 이미 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신기록을 또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차 실행 계약만 123억 달러 규모로 K2 전차 34억 달러, 천무 대연장 로켓 35억 달러, FA-50 경공격기 30억 달러, K9 자주포 24억 달러 등 상당히 폴란드 쪽의 대량 무기 구매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대량 생산 시에 가격 경쟁력이 또한 강화될 수 있고 성능 개량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는 모습인데요. 성능 개량은 이렇게 대규모로 물건이 나가게 되면 한 4년 정도가 빨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 수요도 회복 중에 있으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년 정도는 좀 더 회복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민간 항공기 수요가 이미 회복 중에 있으면서 상승 궤도에 올라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보잉 737 맥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운행 재개 때문에 다소 민항기가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항기 수요 회복으로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민수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AAM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기존 항공기로는 이용하기 어려웠던 3차용 공간을 이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혼을 화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미래 모빌리티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기 개발이 결국은 EVTOL,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버티컬 테이크오프 랜딩 관련된 항공기 개발이 핵심인데요. 첫 상용화가 24년 정도부터 이야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과 그다음에 LEO,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에 대한 이용도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공우주와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많은 종목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멀티플 관련된 부분들이죠. 안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상 무기체계 관련된 수출 확대가 투자 포인트고요. 이미 확정된 수주만 80억 달러로 국내 방산업체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멀티플이 다소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자주포 K9 청둥 그리고 한국판 하이마스 K239 천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야기될 수 있는데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1위의 베스트셀러인 것 같고요. 폴란드 수출로 K9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성능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이나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지로 활용 중인 하이마스의 유사 무기체계인 K239 다연장 로켓 천무의 수출 확대도 기대됩니다. 절반 정도 가격이 싸지만은 화력은 2배이고 신속한 대량 도입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호주의 타기 장갑차 사업을 위해 개발한 AS-21 레드백 수출도 기대가 하고 있는데 올해 발표 예정이었던 호주 입장에서는 내년 3월로 연기된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폴란드 수출이 먼저 성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레드백 성능 시험 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폴란드 수출이 먼저 가시화되고 내년 3월에 호주 관련된 레드백 수출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출 확대로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